안녕하세요. 즐거운 부동산 재미랜입니다.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대책으로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주택 공급 발표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재미랜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재미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오늘 동영상 보시고 참고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발표는 13만 2천 가구를 추가로 지금 공급한다고 했는데 서울과 수도권 확대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서울에 집값을 줄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은 아주 적습니다. 특히 공공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 강남하고 접근성 좋은 주택 공급이 많이 없고요. 서울 외곽 쪽에는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3기 신도시에는 추가 공급이 있다고 하는데 재미랜이 몇 번 말했듯이 3기 신도시 중에서 서울의 집값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은 과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천 신도시는 7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서울 집값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교산 신도시인데 교산 신도시는 3만 2천 가구입니다. 오늘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니까 3기 신도시 전체 한 10% 수준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과천이나 교산 신도시 합쳐서 한 4천에서 5천 가구 철거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도표를 보시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머니투데이에서 아주 멋지게 정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우선 처음에 보시면은 태릉시시 만 가구 있잖아요. 지금 태릉시시는 이쪽 주변에서 벌써부터 주민들이 난리죠. 개발에 반대한다고 난리고, 그 다음에 용산 캠프퀸 여기 3100가구는 아마 정부 의도대로 그래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천 청사, 지금 여기도 문제죠. 여기도 과천 시장이 아예 대놓고 지금 불만을 퍼뜨리고 있어서 설령 주택이 공급이 된다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이 서초구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될 건데 지금 주민들이 여기 임대아파트만 짓는다고 또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휴유분지 600가구 이것도 정상적으로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부시험장 이게 마포에 있는 건데 마포구청장 그 다음에 마포구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왜 마포구만 또 개발하냐고 또 아주 불만을 표시했죠. 그래서 서부면허시험장 이 3500가구고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뭐 상암동 그 다음에 상암 DMC 뭐 이게 다 지금 마포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 또 전체가 문제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우체국 복합개발 수도권 이런인데 여기도 정상적으로 될 것 같고, 근데 밑에 이제 좀 보시면은 9400가구라 해놨는데 여기서 2000가구 300가구 400가구를 빼면은 거의 한 3000가구 정도가 지금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2만 가구, 그 다음에 서울 우려원, 아까 용산 정비창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4200 가구, 그 다음에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거죠. 공공 재건축 재개발, 이게 한 7만 가구, 여기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공임대 재정비, 이게 한 3000 가구, 그 다음에 유휴 공간 주거 확대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불확실성이 있지만 아무튼 뭐 한다고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도표를 봐도 빠지는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빠진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 정부 주택 공급에 대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강남, 서초, 송파, 여의도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추가 건축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재건축이 완공되면은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아파트 단지들에 SH공사가 참여해가지고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 그리고 용적률 더 줄 테니 임대주택 또는 소형주택 많이 지으라고 하면은 과연 찬성할 재건축 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내막도 모르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아파트에 사신다고 생각하면은 용적률 좀 더 준다고 과연 여러분들 찬성하시겠어요? 재미래는 절대 찬성 안 합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용적률 높이고 SH공사가 공공재건축으로 재건축한다. 이거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 지금 보면은 용적률 상한을 별로 방구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따로 재건축한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밀도 재건축 5만 가구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재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뉴타운 지역을 해제된 곳 이런 곳을 찾아서 공공재개발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재개발 구역들이 참여하는 곳이 지금 분위기상 보니까 많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제 11만 가구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물량 약 7만 가구를 제외하면은 실제로는 5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 마포, 노원, 과천 이런 데는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까지 이제 나서서 임대주택 또 난개발 이런 걸 지금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까지 지금 빼고 나면은 실제로는 주택 공급 물량은 2만 가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하는 도중에 용적률이 하나 나왔죠. 지금 아마 부동산 뉴스를 보면은 건물을 짓는데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건폐율, 용적률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건폐율이라고 한 것은 100평의 토지에 건물이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냐 이걸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건폐율이 15%라고 하면은 대지는 100평이고 건축물이 차지하는 토지는 15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1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인데 용적률은 이제 15평 건물에 얼마만큼 높게 지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용적률인데 실제로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은 지상에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용적률을 500%로 높여주겠다 그러면은 지금 5배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2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이 아주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건폐율, 용적률 쉽게 이해하셨죠? 아무튼 재미있는 유튜브 들으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84 주택 공급 정책을 자세히 보면은 정부는 그동안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모두가 지금까지 투기꾼으로 몰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주택을 구입 못하게 모든 규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것 때문에 주택 공급이 많이 안 된 겁니다. 지금에 와서 재건축 재개발을 놔두고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두고 짜투리 땅 이런 걸 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려니까 주택 물량도 아주 적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그동안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풀어서 빨리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울 집값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해도 입주까지 한 10년이 걸립니다. 강남 주택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천 신도시, 교산 신도시, 여기도 토지 보상 문제, 토목공사 이런 것까지 마치면은 최소한 5년 후에 일반 분양이 됩니다. 이 정도로 공급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규제를 풀어서 집값을 잡으시고요. 세금만 거두는 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뭐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 많이 된다. 아마 이것이 민주당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규제를 안 풀고 있어요. 재미랜 유튜브를 이제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이번에 주택 공급 정책이 아주 물량이 적습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점수가 높지 않는 분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내 집 마련하시고요. 지금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월세는 하루가 다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급 타서 월세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좀 빨리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84 부동산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유튜브 구독하기 누르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